간헐적 도뇨란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거나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 남아있는 소변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이면서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간헐적 도뇨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으면 방광의 탄성을 저하시키고 요로감염, 요실금, 요관으로 소변이 역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도뇨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도뇨관, 윤활제, 물티슈, 소변 받을 용기, 비닐 위생장갑, 거울입니다. 간헐적 도뇨 방법은 1. 비누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2. 거동이 가능한 경우 변기에 앉아서 직접 시행합니다. 3.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가 직접 시행합니다. 4. 요도 끝을 물티슈로 3회에서 4회 닦습니다. 5. 카테터에 윤활 젤리를 카테터 길이만큼 충분히 묻힌 후 카테터를 잡고 요도구에 삽입합니다. 왼손으로 음경을 바로 세워 잡고 오른손으로는 도뇨관을 잡아 요도 끝까지 삽입합니다. 소변이 나올 때까지 약 25cm 정도 도뇨관을 삽입합니다. 이때 외요도 관략근과 전립선 부분에 약간의 저항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다시 빼서 조심스럽게 삽입합니다. 6. 소변이 나오면 2cm나 3cm 정도 더 삽입합니다. 소변의 흐름이 멈추면 아랫배를 부드럽게 눌러 남은 소변을 제거합니다. 7. 소변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으면 도뇨관을 빼내고 물티슈로 요도를 닦습니다. 8. 도뇨량을 측정하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도뇨 관리 방법입니다. 1. 방광이 과도하게 팽만되지 않도록 도뇨 시간을 엄수합니다. 2. 아침 기상 후 취침 전에는 필수적으로 도뇨합니다. 3. 첫 도뇨 시간에서 3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도뇨합니다. 4. 변비가 심한 경우 역류 방지를 위해 아침 첫 도뇨 후 배변합니다. 도뇨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1. 고열이나 요도염이 있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2.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찌꺼기가 나올 수 있으나 열이 없으면 항생제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3. 방광에서 소변을 배출하는 힘이 저하되었거나 요실금이 빈번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함께 도뇨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비뇨의학과 설명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